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신저가 온다 책을 저술한 박현근이라고 하고요. 지금 메신저를 돕는 메신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신저란 나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누구나 이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식과 경험이라는 거는 진짜 어떤 지식이든지 어떤 경험이든지 상관이 없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유튜브 되게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성공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고요. 또 내가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패하지 않게끔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든 어떤 경험이든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대학교를 나오지 않든 뭐 혹은 내가 뭐 작가님도 그렇습니다. 뭐 배달 일을 하든 어떤 뭐 직업이 어떤 일을 심지어는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내가 살아온 그 경험은 사실 그 무엇보다 가치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뭐 대학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어떤 강사라는 꿈을 갖고 이제 책을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책에서 얻었던 거, 또 저는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자기 개발 강의에서 배웠던 거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알려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사실 뭐 작가님 인터넷에서 많이 보긴 했습니다. 작가님 그 살아오신 그 스토리가 너무 이제 대단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한번 뭐 책에 적힌 걸 한번 보면은 고등학교 중퇴. 그건 졸업을 안 하신 건가요? 아, 고등학교 중퇴 배달부 생활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작가님 강의 들으려고 줌도 접속하고 많이 강의도 실제로 강남에서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직업반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학교를 가고 평일에는 이제 기술을 배우는데 이제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들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인문계 고등학교였는데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대학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이제 직업반이라고 해서 이제 좀 취업을 먼저 하려고 그 생각을 먼저 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학교로 가다 보니까 이제 준비물을 안 챙겨갔죠. 몰라가지고 그때 선생님이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병신 새끼, 빼트콘 같은 새끼 이것도 안 챙겨왔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직업반을 약간 문제야 약간 그런 강했죠, 편견이 되게. 있다 보니까 또 인문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좀 선생님이 좀 굉장히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되게 섭섭하고 되게 속상해가지고 또 이제 반 친구들 막 병신 새끼, 빼트콘 새끼 막 같이 욕하니까 좀 빼트콘 같이 생겼나요? 그때는 더 좀 키도 작고 더 야위어가지고 막 이렇게 놀리니까 그때 좀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를 등지고 나왔죠. 그러면은 그 사건 때문에 그냥 뭐 특별한 뭐 갈등도 없었는데 그럼 이제 약간 기분이 상하셔가지고 나 이제 학교 그만두겠다 하신 거예요? 사실 그 전부터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많이 다투시고 하다 보니까 좀 빨리 이제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진 기술도 없다 보니까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냥 빨리 세상에 나와서 돈을 빨리 벌자. 그리고 제 계획은 1년 돈을 벌어서 기숙학원에 가려고 했어요. 공부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기숙학원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대학에 가자. 좀 그런 플랜을 가지고 나오긴 했죠. 그러면 뭐, 그럼 그 당시 이제 그만둔다고 결심을 하셨을 때 일단 부모님의 반대는 없으셨어요? 그럼? 아, 부모님 몰래 이제 학교를 나왔죠. 몰래 부모님 상의도 안 하시고. 그럼 이제 뭐, 친구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나 그만둔다고. 아,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찾아와가지고 막 때리더라고요. 선생님이 이제 때려서라도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그래서 막 경찰 부르고 했었는데. 막 진짜 사실 학교에 대한 미련은 없었어요. 빨리 그냥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부모님은 이제 거의 한 3주, 한 달 뒤에 이제 알게 되셨죠. 교복 입고 이제 아침에 학교 간다고 해서 나왔다가 나오고. 옷 갈아입고 이제 배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제 그 당시에 뭐 담임 선생님도 아니면은 뭐 좀 아껴주시는 선생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뭐 선생님 말씀하신 거 이런 거 없으셨어요? 그때 막 제가 좋아하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도 막 이렇게 막 연락 주시고 막 학교 다시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된다.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된다 계속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떠나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럼 그게 이제 졸업까지 며칠 남겨주시고 아, 그 학기 초였어요. 그때 한 3월달, 4월달, 3월달쯤이었어요. 이제 1년 남기고 하신 거예요? 딱 이제 1년 남기고 그럼 이제 그렇게 딱 부모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퇴를 딱 하셨어요. 근데 막막하잖아요. 당장 뭘 하신 거예요? 아, 그때 이제 집 앞에 이제 집에 가다 보니까 초봉 배달원 구함 초봉 80만 원 이렇게 해서 중국집 전단지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저희 집 바로 앞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봄방학 때 이제 오토바이를 좋아해가지고 그때 오토바이 면허 따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중국집에서 일을 바로 하기 시작한 거죠. 학교 나오자마자. 그럼 이제 사실 그럼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한 일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배달부 생활 몇 년 얼마나 하신 거예요? 여기
또 써놨는데 네. 뭐 처음에 중국집부터 시작해서 뭐 냉면 배달 또 네. 돈이 안 되니까 밤에 우유 배달 네. 뭐 하루에 알바를 3개, 4개씩 했었어요. 네. 뭐 치과 바닥 청소 뭐 계단 청소 네. 그러니까 돈 되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딱 1년만 돈을 벌어서 네.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게 돈이 모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9살 때부터 이제 29살 때까지 10년을 하신 네, 거예요? 네 10년 동안 네. 배달하고 청소하면서 살았죠. 아, 그러면 10년 동안 그 일을 하셨으면은 더 그 상황이 익숙하고 그 일을 계속하기가 지속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결단을 내리시고 그만두신 거예요? 아, 29살 때 네. 이제 딱 19살 때 학교 그만두고 29살 때까지 뭐 배달하고 청소하면 살았어요. 네. 근데 이제 29살 때 그 신사동에 있는 이제 도시락집에서 배달했었는데 네. 딱 배달 갔는데 늦게 왔다 이분이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야, 이 새끼야. 지금 네. 시간이 몇 시인데 지는 거야. 그러면서 네.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막 최대한 빨리 간다고 갔는데 네, 막 욕을 하니까 너무 황당하고 그쵸. 당황스러워가지고 네. 아씨 드시시면 그냥 가져갈게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네. 뭐 이 새끼 어린놈의 새끼 하면서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네. 29살 때 네. 네. 그때 막 터지고 막 네. 아 진짜 죽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네.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막 네. 그래서 강남 경찰서 이제 경찰차 타고 같이 갔어요. 네. 근데 경찰서에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냥 아들 같아서 그랬다고. 네. 근데 너무 살아온 것도 후회가 되고 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네. 좀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진짜 막 자살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는데 네. 제가 외동아들이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됐던 책 한 권이 있거든요. 네. 강남역에서. 네. 그게 이제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라고. 아, 네네. 엄청 유명하죠. 네, 이지성 작가의 네. 그 책을 시작으로 해서 네. 네. 그래 나 좀 인생 한번 바꿔보자.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책 읽다가 죽자. 그런 네. 목표가 생겼어요. 계속 네.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뒤에 추천 도서 리스트가 쭉 있거든요. 네네. 뭐 100일 33권 독서, 네. 뭐 1년 365권 독서, 뭐 네. 이런 그 하루에 한 권씩 책 읽는 뭐 그런 추천 도서 리스트를 다 사가지고 네. 중고로 사서 이제 읽기 시작했죠. 네.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그러니까 어릴 때 사실 꿈은 이제 수학 선생님이 꿈이었거든요. 네.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책을 읽고 이제 자기개발 강의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네. 뭐 무료, 저가, 뭐 그런 소모임 막 이런 데 막 네. 찾아다니면서 강사님들을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쵸, 나는 네. 이제 막 배달원이고 막 되게 지저분한데 네. 막 강사님 정장 입고 막 멋있게 강의하는 모습 보면서 네. 꿈을 썼죠. 종이 위에. 전국을 다니는 강사가 되겠다. 오.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네. 계속 얘기했어요. 저는 전국을 다니는 강사가 될 거예요. 저는 전국을 다니는 강사가 될 거예요. 네. 사람들이 되게 응원하고 지지해 주더라고요. 그렇죠. 친구들은 막 꿈깨 병신아 막 욕하고 하는데 거기 오히려 모르시는 분들이 더 응원해 주고 지지를 많이 해 주셨죠. 29살 때 네. 그렇게 이제 말하고 다니셨던 거죠? 네네. 그때가 이제 삶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그럼 배달 일을 하시면서 그 강의를 찾아 들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평일에는 이제 배달하고 네. 네. 주말에 네. 저녁 시간이나 주말 시간 때 네, 네. 그리고 일이 끝나면 항상 그 서점에 갔어요. 책 보고. 네, 네, 항상 서점에 갔어요. 네.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네. 책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생활을 강연도 듣고 책도 읽고 어느 정도 하신 뒤에 이제 배달 일까지 그만두시게 된 거예요? 아,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012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네네. 2015년까지는 네. 이제 사실 강의를 한다고 바로 뭐 수입이 되는 건 아니니까 네네. 내가 강의한다고 했는데 뭐 누가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계속 이제 병행을 했던 것 같아요. 배달이랑 네. 어떤 그런 모임들, 강의들을 네. 계속 이제 병행을 했던 것 같아요. 2015년까지. 제가 첫 목표 금액이 네. 월 200만 원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만 벌면은 강의를 통해서 그럼 네. 내가 이제 전적으로 뛰어들겠다. 네.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니까 네. 전적으로 이제 뛰어들게 되었죠. 네. 그럼 이게 15년부터 강의를 개설하셨다는 거? 아, 강의는 2012년부터 바로 했었어요. 12년부터 바로? 네네. 그럼 이제 12년부터 바로 하셔가지고 제일 처음 하셨던 건 어떤 강의였어요? 아,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습관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 멘토이신 네. 그 코치님도 이제 네. 습관 교육센터라는 걸 운영하세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따라서 이제 습관 코칭 센터라고 아, 네. 이렇게 명함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헤비 코칭 센터에서 HCC 네. 이렇게 명함만 만들어가지고 네. 명함, 연락처, 이메일만 만들어서 네. 그냥 블로그에다 이렇게 쓰고 그분한테 받은 강의 자료를 통해서 이제 습관을 사람들의 성공 습관 만들어드립니다. 뭐 실패 습관 고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습관에 대한 강의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제일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기록하는 거 독서 습관, 메모 습관 이게 좋아해서 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네. 이제 메모 습관 혹시 에버노트라고 하세요? 아, 알죠, 네, 그래서 에버노트 이제 제 생각이 컴퓨터 학원은 많은데 왜 스마트폰 학원이 없지?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1대1로 만 원 받고 3시간씩 알려드리기 시작했어요. 3시간씩요? 네. 만 원 받고? 네. 네. 처음에 이제 돈 받는 게 죄송하더라고요. 네. 내가 뭐라고 돈을 받지? 네, 네. 그래서 이제 커피 사드리고 찾아가서 알려드리고 집에도 찾아가고 회사에도 찾아가고 뭐 사장님들 사무실에도 네. 찾아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으니까 계속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아, 네. 그럼, 아 그러면은 뭐 만 원 받아서 커피 사주고 하면은 3시간... 처음에는 사실 네. 이제 제가 뭐 아직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경험을 네. 쌓으려고 성공 경험을 쌓으려고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책 제목이 메신저가 온다는 책이잖아요. 이 메신저에 대해서 일단 명확하게 한번 정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메신저란 네. 사실 이제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얻었는데 네.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게 메신저의 삶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신저는 나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을 메신저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식과 경험이 있는데 네. 그걸 사람들이 나눠줘요. 근데 네. 돈을 못 받고 나눠주는 그쵸, 경우를 그쵸. 너무 많이 봤거든요.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유튜브도 네. 뭐 구독자가 10만 명인데 네. 이게 뭐 다른 추가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그 광고료 조금 네. 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노동에 대비해서 네. 돈을 못 버는 경우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도우려고 네. 그 지식과 경험을 먼저 정리를 하고 네. 그걸 통해서 돈 버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처음 소개해 주실 때 메신저를 돕는 메신저. 네네네. 아. 그러니까 처음 이제 네. 이미 잘하시는 분들은 네. 뭐 잘하시니까 저는 네. 이제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 초보 메신저 분들을 사실 이제 초보가 왕초보를 더 잘 가르쳐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는 사실 조금 너무 이제 수준이 그쵸, 높다 보니까 네, 저는 좀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 네. 제가 이제 10년 동안 메신저 사업을 하면서. 네. 너무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네네. 너무 시간도 많이 걸렸고 네. 뭐 돈 낭비, 시간 낭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쉽게 시작하실 수 있게끔 좀 많이 돕고 있습니다. 제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한 사람들 따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따라하신 건가요? 좀.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제가 이제 자기개발 서적만 읽거든요. 성공하고 싶었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책들을 읽어서 연구하다 보니까 네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네. 독서 습관, 메모 습관, 운동 습관, 새벽 기상 네네. 이렇게 네 가지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발자취를 남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네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습관이 있고 네.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습관이 있대요. 그래서 그 성공의 습관만 계속 저의 습관으로 가져오려고 계속 따라하기 시작했죠. 아, 그 이제 어느 정도로 따라하신 거예요? 우선은 책을 읽을 때 제가 네. 이따 책도 다 가져왔는데 네, 네. 책을 우선은 되게 지저분하게 읽어요. 아, 책을 줄줄 치고 네. 메모도 하는 거죠. 네, 네, 책을 지저분하게 읽고 그리고 네. 끊임없이 메모합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거 보면은 무조건 따라해요. 그러니까 따라하기로 성공하기라는 책이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가장 빠른 방법은 이미 성공한 그 방법.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원인과 결과의 법칙 성공한 사람들이 했던 그 원인대로 똑같이 따르면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저는 그냥 좋은 거 있으면 무조건 따라해요. 네. 벤치마킹 네네네 맞아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뭐 똑같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만 원으로 받고 한다는 것 자체가 계산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뭐 자리값 내 시간, 시급이 또 최저시급이 만 원 아니겠습니까? 3시간에 3만 원을 최소 받아야 네. 본전인 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단지 만 원 받고 3시간 봐준다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이걸 내가 경험을 쌓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네. 어떤 큰 어떤 돈보다도 네. 우선은 내가 성공 경험을 쌓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선생님이 꿈이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분이 네. 또 이 에버노트를 통해서 또 습관이 변화되고 네. 그분이 좋아하신 걸 보면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최소한의 비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만 원을 받고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네. 만 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싸다고 꼭 듣진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만 원짜리 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료로 할 때는 사실 네. 약속 제가 만 원을 받았던 게 무료로 네. 하다 보니까 네. 당일날 캔슬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아, 네. 근데 만 원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약속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 원을 미리 결제를 받고 나니까 네. 이제 취소가 아무래도 적었죠. 그래서 이제 비용을 받았던 부분이 있고 네. 저도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한테 항상 비용을 받아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네. 돈 받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우는 건 당연히 돈을 지불하고 배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알려주는데 돈 받는 건 되게 부담스럽게 여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 원으로 네. 이제 1로 시작한다 해서 1대1로 시작하고 네. 만 원을 받고 시작하고 네. 그렇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만 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원래는 안 받고 있었는데 자꾸 노쇼 많이 하니까 네네, 맞아요.
그냥 이제 만 원을 그냥 약속. 예약금으로 걸어놓고 그쵸. 이거는 그냥 내가 원래 안 받을 거라 했으니까 커피나 사주자 커피 사드리자 이런 거죠? 네네네 처음엔 그렇게 시작한 거죠 경험을 쌓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뭐 만 원짜리 강의 그러니까 무료 포함해서 네. 만 원짜리 강의를 얼마나 하셨던 거예요?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네. 일주일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거의 네.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몇 네. 개월 동안 하셨어요? 거의 1년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네.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1년 정도는 네. 이제 2012년부터 해서 네. 한 1년 정도는 거의 매주. 근데 사실 사람이 온 날보다 사실 안 온 날이 더 많았죠. 네. 처음에는 아무래도 제가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네. 근데 2015년부터는 이제 비용도 이제 네. 올리고 네. 비용도 올렸는데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2015년부터 제가 대구를 시작으로 해서 네. 전국 강의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에다가 대구에서 강의합니다 하니까 네. 그걸 보고 또 신청해 주시고 네. 부산에서 강의합니다 하니까 또 그거 보고 신청해 주시고 해가지고 네. 또 처음 들었던 분들 또 소개해 주시고 해서 이제 강의들이 좀 본격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럼 이제 지방에 가시면서 이제 뭐 차비도 들고 뭐 숙박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때부터 조금 이제 만 원에서 벗어나서 그때는 한 1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2015년에는. 네네. 그럼 이제 10만 원 하실 때는 잘 되셨나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실 인원이 네. 많진 않았죠. 뭐 다섯 네. 명, 10명. 네. 근데도 이제 뭐 차비 정도 나오.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이제 어떤 계산보다는 네. 그냥 내가 알려주려는 그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강의할 때마다 계속 마이너스면 못했겠지만 네. 약간 또이또이.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차비랑 또 숙박비 네. 밥값 정도만 나오면은 그냥 네. 간다. 그래서 인원이 뭐 3명일 때도 있었고 5명일 때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는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 네네. 전국을 다니는 강사가 되면은 네. 내가 사람들도 만나고 그쵸, 그쵸. 또 이제 그런 어떤 뭐 제주도 가서 강의 한번 하면 한 100만 원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거기서 뭐 한 3, 4일 또 제주도 그쵸. 구경하고 그냥 네네.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아... 네. 이제 그렇게 이제 10만 원씩 그 10만 원은 왜 10만 원 하셨던 거예요? 아, 처음에 이제 비용을 네. 조금씩 올렸던 거예요. 네. 그게 만 원 받다가 네. 이제 3만 원 받다가 네. 5만 원 받다가 10만 원 네. 이렇게 계속 비용을 계속 올려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도 이제 계속 사람들이 이제 오니까 네. 이제 계속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네, 네.